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그 옆모습에서, 이 옆모습에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꺼져 있다고 하신 분이 진료를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넙대대하고 납작한 옆모습 때문에 그런지 얼굴이 꺼져 보이고 입이 돌출된 것 같아서 실리콘으로 코를 높이는 수술을 했는데, 처음 수술한 코가 너무 뭉뚱해서 코 재수술을 하면서 내 가슴 늑연 걸로 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뾰족해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코의 모양은 만족스럽고요. 눈 수술한 것도 나름 만족하는데, 이렇게 막그 연예인같이 되기엔 좀 부족한 게 잇몸 때문인 건지 인중과 입술이 좀 튀어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귀족 수술하고 비순각, 그리고 인중 축소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성형외과 가면 코만 수술하지 인중이나 그런 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례자의 얼굴을 분석해 보면 얼굴 가로세로 비율상 옆으로 넓은 얼굴인데, 양쪽에 빨간 점선 사각형의 중안 면이 인중과 입술이 있는 파란 점선의 하안면보다 귓구멍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얼굴 깊이 비율입니다. 이때 노란 점선 사각형의 이마면이 귀구멍에서부터 먼 비율일 경우에는 이마면, 중안면, 하안면 비율상 접시형으로 오목한 얼굴이 되어 중안면이 꺼진 얼굴형이 될수 있겠고요. 노란 화살표 길이가 짧아서 귓구멍에서부터 이마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안면부가 가장 전방으로 돌출된 주걱턱형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파란 화살표와 빨간 화살표의 길이 차이가 바로 코 옆꺼짐에서부터 인중 윗입술까지의 하늘색 화살표의 인중 경사각도인데요. 연예인형 얼굴에서는 그 각도가 왼쪽과 같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으므로 이 비스듬한 인중 경사 각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연예인 비순각 성형의 기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함몰되어 꺼진 빨간 점선 사각형의 눈 아래 코옆 중안부가 융기되어야 하는데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중안부가 융기되게 되면 바다 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섬이 낮아지듯이 코의 높이가 낮아져 보이게 되므로 코 옆꺼짐, 코 동시 융기를 하게 되면 얼굴 중앙부가 전체적으로 융기됨으로 인하여 양쪽 광대가 들어가 보이게 되면서 옆으로 넓은 얼굴도 갸름하게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코 옆꺼짐과 코끝이 동시 융기가 되면서 인중이 세워지게 되면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서는 것처럼 인중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그 인중 길이 줄이기, 그 인중 축소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코 옆꺼짐이 있는 얼굴로 인하여 잇몸 돌출이 되어 보이고 하관이 메기처럼 나와 보이는 얼굴에서의 귀족 코끝 동시 융기 패키지의 효과는 눈 아래 코 옆에 꺼졌던 중안부가 융기되면서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였던 입과 하관이 들어가게 보이게 되고, 얼굴이 평평하여 옆으로 넓은 얼굴 비율이었던 것이 중안부가 융기됨으로 인하여 바깥쪽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한결 갸름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 수술도 성공적으로 아주 크게 잘 되었고, 또한 코 성형도 자가 늑을 이용해서 높게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눈 아래 코 옆에 이 중안부 꺼진 얼굴로 인하여 밋밋한 얼굴로 보이고, 하관이 부각이 되어 보이는 얼굴형에서 코옆 꺼짐, 코끝, 동시 융기 패키지 수술이 그러한 얼굴을 보다 고급지고 세련된 얼굴 비율로 만드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오늘 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